아니 그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트위티라고 지금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 이제 자주 올려고요, 짧게라도. 이게 너무 좋아. 사실 안 만들고 있다가 핑계 삼아서 그날 완성시켰어요. 다들 보셨겠지만 그 뭐지? 캠페인 했잖아요, 그때. 다들 식사하셨나요? 레고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고는. 응? 내가 만들려고 사는 거지. 만들어서 주면 안 되지. 근데 언젠간 할 건데. 다만 아직 그렇게 멘탈이 좋지 않다. 한번 만드니까 무한정 쉬고 싶다. 그게 문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오늘. 이따 먹을까? 한 가닥이 포인트인가 봐, 오늘은. 내가 신세계를 알았잖아. 그립톡이라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진짜. 이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좀 졸리거나 약간 오래 들고 있었다, 누워서 보다가. 그럼 얼굴에 떨어뜨리잖아요, 알죠? 그립톡 있으면 그런 거 없죠. 진짜. 완벽하더라고. 필수야, 필수. 링보다 편한 것 같아. 딱히 할 얘기가 있어서 온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토마토 주스 먹었어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에 이렇게 스토리 올렸어. 그리고 내 그립톡이 곰이라서 곰 올리고 곰돌이 옷 입어서 곰 올리고 그 곰돌이를 밀어주려고 한게 아니고 그렇지. 집에 있는 곰돌이를 좀 처분해야겠군. 여러분, 요즘 집에만 계시느라 심심하시죠? 저도 심심합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좀 확진 이제는 좀 자주 올게요. 여러분 다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인스타를 안 올리는데 웅규한테 부탁해 볼게요. 아무튼 안녕. 강아지 산책시키잖아. 근데 그걸 못했어. 어떤 거? 어울리질 못했어. 어? 어울리질 못했어. 왜? 강아지가 너무 막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처음 멀리서 좀 보다가 왔어. 웅규랑 잠깐 데이트.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와, 잘하네. 아이간 머니. 아이간 머니래? 우리가 인사해. 안녕. 오이. 오이. 아우 자연스럽고 껌 씹으면서 거의 멋있는데. 그냥 데이트 공규라.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잉?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녕.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 없구나. 오, 뭉겨. 잘하는데. 배웠지, 누구한테. 보니까 좋구만. 오늘 잘했어? 오늘? 어땠어? 막 이런. 내일이야 내일. 어? 오늘 연습한 거야? 오늘 리허설했어 리허설. 리허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오늘 약간 화려한 약간 검정색에 패치 붙어 있는 자켓 입었잖아, 맞지? 나? 맞아 맞아 그거. 자동차 사고 다발 옛날에 구간입니다.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장에 거. 옷장에서 입었잖아. 내가 옷장에 있는 건데 나 슈프림 끊었잖아. 아, 알지? 네거 아니지? 어. 네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그대 의상이라고 해서 입어.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고 다발 구간. 1km 앞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거 입었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다시 자동차 입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시 입게 될줄 몰라. 아 나는 그. 이 옷이 너 오늘 사복 입었네? 근데 뭐 메이크업하고 입길래. 아 내일이구나. 그게 무대 옷이야. 나랑 오늘 커플 옷인데 뭉규야? 나도 아까 이거 입었어. 진짜? 응. 역시 말 안 하면 통하는구나. 나도 타고 좋지.
문구랑 차 타면 이러고 갑니다. 배고프다. 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노래가 나오는 거 신나는구만. 여러분 또 올게요. 이파람 불어 이파람. 안녕.